하셨습니까? 네. 그 세계의 베스트셀러라는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하늘과 백성들로부터 세움을 입어서 그 백성들을 위해 그 지혜와 힘을 펼치는 것이라고요. 좋은 왕은 백성들과의 소통에 온 힘을 기울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성경뿐 아니라 수많은 책들과 현자들이 하늘이 왕을 내고 어진 왕은 백성들을 기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마음을 아파하면서 그리고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에 바위가 패이듯이라도 대한민국이 조금씩이나마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달성했습니다. 민주화를 이뤘고 그 민주정권이 들어서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정권이 10년 만에 정권을 내줬죠. 그리고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큰 표 차이로 패배하고 보수 정권이 다시 들어섰습니다. 2008년 그 2월 25일 2월에 그 보수 정권 이명박 정권이 출범을 했고 그 10년 만에 이제 정권 교체를 하면서 우리 옛말에 그 얘기 있죠. 권불 10년이라는 뭐 여기에 꼭 맞는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10년을 버티질 못하고 민주개혁 정권이 10년을 넘기질 못하고 정권을 내줘야 했었습니다. 그 선거가 한국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표 차이가 많이 난 선거죠. 참패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한번 그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 선거에서 이명박 그 후보가 얻은 표가 그 전 선거에서 이회창 후보가 얻은 표보다 별로 많지 않아요. 유권자 한 4만 표 정도, 4만 몇천 표가 더 많았는데 유권자가 거의 300만 가까이 늘어난 걸 고려한다면 오히려 지난번 선거보다 그 한나라당 후보가 보수 측의 후보가 그 득표를 못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즉 보수 정권이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 선거에서 진 것이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이 자기들이 얻었었던 표를 죄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의 절반 정도밖에 난 바꿔서 얘기한다면 보수 쪽이 잘해서 정권을 되찾아갔다기보다는 민주개혁 진영이 잘 못했기 때문에 대중들의 마음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민주화와 민주주의란 것은 대중들에게, 일반 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진보가 밥 먹여주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 민주개혁 진영이 솔직히 제대로 답을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역사적인 평가를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시도했었던 민주주의를 위한 실험, 권위주의를 탈피하는 것, 그런 것 대단히 중요한 그 실험을 했었죠. 근데 그렇지만 그 노무현 정부가 과연 개혁에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개혁이 성공했느냐 별로 그렇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처음에 이제 촛불 한 6개월 정도 촛불로 시끌벅적했고 촛불이 꺼지고 난 다음부터 정말 아주 놀라운 속도로 역주행이 시작이 됐죠. 그 역주행이 가져다 준 충격은 뭐냐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권을 내줄 때도 아무리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아무리 보수 정권이 다시 들어서고 한나라당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태까지 공고화시켜놓은 민주주의의 기본은 그대로 깔려있지 않을 것인가 기본은 가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게 영 그 딴판으로 나왔죠. 그걸 보면
노무현 정부가 개혁에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뭐 점잖게 얘기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검찰을 한번 보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바로 첫 번째 대통령으로서 국민들 앞에서 행한 게 검사와의 대화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서 검찰 개혁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이 됐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했는데 검찰 개혁만이라도 제대로 됐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검찰을 개혁하는데 저는 뭐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한세 가지 차원이 있지 않을까? 검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요. 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는 과거사 정리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나름대로 과거사 정리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국정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과거사 정리를 했었고요. 또 지금 진화위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고 다른 정부기관 그 과거사위원회도 많이 만들어졌고 국방부와 경찰에서도 했었습니다. 물론 검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이 과거사 정리라는 차원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과거사 정리만 한다고 해서 국정원이나 뭐 검찰이나 국방부가 다 개혁되는 건 아니겠죠. 과거사 정리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제도 개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검찰의 권한이 오남용 될수 있는 소지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겠죠. 그 제도적인 개혁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실패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찰 개혁이 전혀 안된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작업을 했죠. 뭘 했냐면은 대통령이 검찰을 자기 마음대로 정치적인 이유를 갖고 자기 멋대로 쓰지 않는다. 대통령이 적어도 검찰에 전화해야 되지 않는다. 청와대에서 압력성 전화가 가지 않는다. 그거 하나는 분명하게 실천했습니다. 그거는 대단히 높이 평가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도루묵이죠. 대통령이 검찰이나 국정원을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다는 건 대단히 높이 평가해야 하고 우리 사회에서 모범이지만 생각을 해야 할 일이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서 도루묵이 됐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검찰과 국정원을 자기 무기로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제도적인 개혁을 했었으면 조금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가령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공수처라고 했죠.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둬서 즉 검찰의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지금 현재는 검찰이 독점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걸 분리하는 방안, 그거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검찰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이루어지질 못했죠. 예컨대 저는 이런 방안도 뭐 농담 비슷하게 던진다면 이런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조선시대는 물론 검찰이라는 그런 직제는 없었습니다만 조선시대에 왜 포도청을 두 개를 뒀을까? 좌포청과 우포청이 있었잖아요. 왜두 개를 뒀을까요? 서로 견제할 수 있잖아요. 서로 견제할 수 있다고. 지금도 검찰의 권한이 아주 비대화되는데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할것 아니냐. 그래야 검찰이 국민들 무서운 줄 알죠. 지금 검찰은 어때요?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인적 쇄신과 분위기죠.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 개혁을 했다 하더라도 참 어렵죠. 과거사 했다 하더라도 뭐 저희 들어서 국정원에 들어서 과거사 정리 나름대로 하긴 했지만 국정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과거가 뭐가 잘못된 거냐 마치 점령군이 들어와서 뭐 그 과거에 애국하던 자기들 선배들의 업적을 욕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거 과거사 정리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과거에 민주정권이 10년 동안 들어섰었지만 그동안에 했었던 작업들이 굉장히 뭐랄까 좀 모래밭 위에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바깥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
김대중 정권도 뭐 현 정권 들어섰는데 왜 그거밖에 못하냐. 우리가 그걸 참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또 시민단체나 뭐 진보진영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일 수도 있죠. 도대체 왜 정권을 바꾸느냐, 이런 거 하려고 바꾼 거 아니냐. 근데 왜 못하고 있느냐, 그 비판을 많이 했지만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기반, 저들이 대통령 자리는 내줬지만 한국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히게모니를 아직도 장악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비춰볼 때 우리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렇게까지 진척이 된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 점을 우리가 겸허하게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제대로 되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후퇴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진보 진영도 새로운 과제에 대한 그 대응이 실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주개혁 진영이 그 아까 좀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여러분 혹시 비정규직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시절은 미안하지만 없었습니다. 90년대 초반 이후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화가 되면서 또 들어온 말이 그 무렵에 같이 쓰인 게 세계화,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생긴 그 일련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욕구와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제대로 대응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대중들이 70년대, 80년대에는 그냥 운동권에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죠. 그 맥주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좋은 데 가면 안 되고 좋은 옷 입으면 안 되고 또 연애도 몰래 하긴 했지만 연애도 어떤 경우에 어떤 조직 문화에서는 연애조차도 금지하고 언제 연애할 틈이 있느냐, 민중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뭐 이제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그 뭐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는 그 지경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중들이 변화해가는 그 욕구, 좋은 옷 입고 싶은 거 당연하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당연하고 대중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들과 어떻게 같이 흘러갈 것인가, 이게 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짓 아닙니까? 우리가 운동 왜 합니까?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개인의 욕구를 우리는 계속 억압만 해오지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공동선으로 어떻게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 같이 토론하고 모색하는 그런 과정들 없이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만, 너무나 오르신 말씀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재미없죠? 저도 재미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감동도 주지 못했고 이익도 주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주지 못한 채 공자님 말씀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설득력이 자꾸 떨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 안에서 보면 이익 챙기는 사람들 당연히 나오잖아요. 나는 운동하면서 고생했었던 선배들이 좋은 자리에 가서 좋은 월급 받고 제대로 정상적인 직장에서 일하게 되는 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버리니까, 그것만으로 끝나버리니까 그 순수하게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이 또 한편에서 훼손되고 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작은 선거들 지기 시작했죠. 작은 선거들 하나씩 내주고 그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대중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작은 선거들 지고, 특히 지방선거 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방선거에서 왕창 깨지고 나니까 지방선거라는 게 뭡니까? 연봉 4천, 5천 받는 사람들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이 될 거 아니에요. 연봉 5천만 원짜리 운동원을 저쪽에다가 몇천 명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겠죠. 그런 식으로 작은 선거들 치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다 아니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건 누구 한 명을 뭐 택해서 찍어서 비판할 부분이 아니고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을 것이고 누구나가 다 정권
바뀔 때, 뭐, 우리가 못하니까 바뀌겠지. 바뀔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고. 선거에서 우리가 졌으니까 정권 내주는 거 당연한 거고. 그러나, 정권을 내주면서 어땠어요? 최소한 기본은 갈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은 되게 다 있었잖아요.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역주행을 하고, 이렇게 룰을 어겨가면서 팔을 비틀고 했을 때, 다들 어안이 벙벙해서, 정말 예상 못한 일이라서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그런 그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정말 그 정권이야 내줄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 역진만큼 막았어야 하는데, 우리가 촛불 때 엄청 나갔잖아요, 더군다나. 엄청 나갔으니까 그 힘을 갖고 당연히 이명박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 안 그렇습니까? 일본 놈들도 3.1 운동 직후에 어땠습니까? 문화 통치 했잖아요. 일본 놈들도 3.1 운동 진압이야 이명박 정권하고 비교가 안 되게 잔인하게 했죠. 이명박 정권도 뭐 진압이 얌전하게 한건 아니었지만, 일본이야 정말 사람 죽여가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도 이거 보고서, 아, 이게 이렇게 짓밟는다고 될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일본도 정책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촛불 이렇게 했고 민심이 이렇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모차 끌고 나간 엄마들부터 소환하기 시작했잖아요. 조선일보, 에 광고 실은 그 업체에 대해서 불매운동 시작한 사람들 잡아다가 조사하기 시작했고, 촛불 시위 연행자들 잡아다가 재판에 다 기소하기 시작했고, 뭐 그 중에는 저도 있습니다. 저도 걸려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시민단체에 후원금 낸 기업들도 조사하기 시작을 했죠. 시민단체 대개 뭐 조금 잘 나간다고 하던 시민단체들, 기업이나 뭐 그런 쪽하고 그 크게 사업하던 시민단체들은 지금 뭐 아주 그 죽을 지경일 겁니다. 작게 풀뿌리로 그 바닥에서 그렇게 해온 단체들은 그럭저럭 겨울이 와도 원래 뭐 어디서 얻어먹던 거 없으니까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만, 그래도 이쪽도 어렵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명박 정권 들어서더니 공안 통치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전교조에 대해서 전방위 공세가 시작이 됐고요. 교과서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교과서 아주 그뭐 탄압하고 있죠. 촛불을 아마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전교조 빨갱이들이 새빨간 교과서도 애들 빌려놔서 그렇다. 촛불이 아이들부터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입장에선 깜짝 놀랄 정도. 우리 민주정권이 정권 잡은 다음에 그랬잖아요. 뭐 특히 이제 보복하면 안 된다, 뭐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과거사를 역사로서 정리를 하지, 과거사에서 뭐 처벌하거나 뭐 자리에서 쫓아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못했다고 하는 게더 맞나요? 근데 이 정권은 어때요? 들었으니 뭐, 다, 정말, 팔 비틀어서 다 쫓아내잖아요. 정현주 사장 쫓아낼 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명박 캠프에, 한나라당 그 캠프에 조중동 논설위원급으로 줄선 사람이 200명이라니까. 방송 3사 뭐 해설위원이나 조중동 논설위원급으로 줄선 사람이 한 200여 명 된다니까. 위에서부터 자리 만들어줘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현주가 버티고 있으니까 밑에서는 자기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을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몰아내나 보다. 그 정도도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내놓고 보니까 어때요? 방송 장악, 미디어법까지 드는 일련의 그 움직임들이 쫙 프로그램, 저쪽에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장악, 미네르바 두들겨 패고, 뭐참 사이버 망명 사태라는 황당한 얘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기야 용산 참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지금 그 하고 있는 게 특강 2죠. 그 특강 1을 했을 때
그때 그 경찰폭력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중에 한 꼭지가 경찰폭력이었습니다. 이거 심각하다, 심각하다. 그래서 준비를 했지만 이 강의하고 한달 조금 지난 다음에 두 달이 차이 안 돼갖고 용산에서 다섯 명이 그렇게 불에 타 죽는 참사가 일어나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찰폭력 심각하다고 해서 그 우려 때문에 집어넣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이거는 국가 기능이 참그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헷갈리는 대목이 있어요. 가령 전두환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과 비교했을 때 어떻을까? 용산 참사는 게 뭡니까? 막내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자, 막내는 누가 올라갑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상처받은 짐승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힘센 놈이 뭐 하러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왜 막내에 올라갑니까? 야, 가까이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올라간 거죠. 그리고 그 높은 데서 내가 조금 떠들어야겠다. 우리 주장을 좀 펴야겠다. 평지에서 주장을 펴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 와서 당장 채가니까 경찰이 접근 못하게 막내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야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공농성이라는 걸맨 처음 한게 여성입니다. 강주종이라는 1931년도에 평양 고무공장 노동자가 을밀대 지붕에 올라갔어요. 을밀대라는 게 2층 누각입니다. 요 지붕이, 한옥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요 반대편은 절벽 쪽이라서 거기는 좀 높아요. 한 10여 미터 되고. 앞쪽은 2층 누각이니까 한 5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강주종이 그 앞에 쪼그리고 있는,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 지붕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진이 남아있죠. 근데 강주종이 5미터 높이에서 9시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역사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역사가 돼요. 노동운동사에 강주종 안 나오는 거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세월이 점점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웬만큼 단식해서는 신문화 나지도 않죠. 열흘 밥 굶는다고 누가 눈 하나 깜짝합니까? 5미터가 아니라 우리 그 김주희 결사 85호 크레인은 몇십 미터 됐잖아요. 한 7, 80미터 됐었을 겁니다. 그 고공에 올라가서 128일을 버텼어요. 사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서 129일째 되는 날 목을 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는 어때요? 가령 전에는 망로를 그렇게 세우고 올라가면은 정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부는 법 집행자이기도 하지만 이게 중재자잖아요. 한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 이익이 상충하는 집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이익이 충돌했을 때 국가가 나서서 중재하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전두환 시절, 박정희 시절에도 이런 식으로 박살을 내진 않았어요. 협상이니 중재니 전혀 없이 그 힘없는 사람이 올라가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이명박 정권이 정말 그 웃긴 게 이념 공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진보 진영이나 뭐 민주 진영을 보고 좌파다 어쩌고 저쩌고 뭐 빨갱이들이다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바꾸려고 하죠. 바꾸려고 하는 정책들 대부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린벨트 누가 쳤습니까? 박정희가 쳤습니다. 평준화 누가 했습니까? 박정희가 했습니다. 의료보험 누가 했습니까? 박정희가 했습니다. 정말 웃기는 현상 아닙니까?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박정희 평소에 욕해 대는 진보 진영의 박정희의 정책을 지키자고 하고 박정희 이렇게 막 떠받드는 것 같은 이 보수 수구 세력이 박정희가 펴놓은 정책을 깨려고 하는 굉장히 웃기는 지형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왜 만들어지느냐? 적어도 그 시절에는 군사 독재 정권 시기에는 국가가 중재자 보호자의 기능을 요만큼이라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다면 어때요? 그 기능을 완전 포기했죠. 강부자 고소용 정권. 그렇게 이제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법치주의라는 걸 들고 나왔죠. 근데 제가 전에 한겨레 신문 그 칼럼에도 글을 썼습니다만, 이게 법이라는 게, 법치주의라는 게 뭡니까? 법치는 누가 얘기해야 하는 겁니까? 국민이 정부한테 얘기하는 거죠. 정부한테도 그렇고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힘 있다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힘 있는 놈이 이게 정의하다고 마음대로 주먹 휘두르지 말고 법대로 해라. 절차 밟아서 해라. 국민이 정부에게 요구하는 게 법치주의죠. 그리고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삼권분립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정부가, 힘을 가진 정부가 법을 얘기, 법치를 얘기하는 걸 뭡니까? 그게 경찰국가죠. 지금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경찰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 경찰국가가 되느냐? 국가가 중재자 기능을 포기했기 때문에 경찰국가가 더더욱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충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강부자 고소영 입장에서, 그 두 분 탤런트한테는 죄송합니다만, 그 입장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거기서 아각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조금 그래도 달래는 신용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뭐예요? 망도 쌓자마자 들어가서 쳐부수는 거 아닙니까?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본때를 보이려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용산 문제가 지금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렇습니다. 이 정부뿐만 아니라 경찰 국가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근데 한국이 특히 심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 법치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만주를 갖고 썼습니다. 만주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 다 날뛰는 비적의 천국 아닙니까? 온갖 비적이 난무한 게 만주입니다. 그 비적들 이름도 갖가지예요. 뭐 산림비, 노비, 공산당은 공비, 뭐 토비, 정치비 여러 가지 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적 중에서 만주 사람들이 으뜸가는 비적으로 꼽은 게 뭐냐면 법비예요. 법비. 법을 내세워서 법의 이름으로 사람들 못 살게 구는 이 관료들을 법비라고 해서 비적 중에 비적으로 꼽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법비들의 난입니다. 법비들이 국민을 상대로 난을 일으킨 지경이 됐습니다. 적어도 국가라면 중재자의 기능,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기능의 회복부터 출발해야 할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김대중 정권에서 정권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뭐 개념은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생산적 복지 뭐 그런 말 써가면서 그래도 사회안전망을 조금 깔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사회안전망이라는 걸 얼기설기, 얼마나 아직 구멍이 숭숭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안전망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자 감세라는 걸로, 부자한테서 몇십조 감세하니까 세금 없잖아요. 당장, 여러분들 가서 저 구청이나 뭐 그런 데그 어린이집 같은 데서 급식이 어떻게 끊겨 가고 있는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되던 것이 무엇이 끊겼는지 아이들 하나 잡아서 1년 전, 2년 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한 이제 1년 반 전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지. 그런데부터 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 뭘 풀어요? 경제난이 닥치니까 예산 땡겨 갖고 왕창 풀었죠. 우리가 그래서 버티는데 하반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중도시정 좋은 얘기죠.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하는데 과연 잘해서 될까?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진보진영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슈만 따라다니면서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맥아더가 잘한 게 뭐였나?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맥아더 장군이
제일 잘한 게 저는 인천상륙작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걸 잘했기 때문에 인천상륙작전이 가능한 겁니다. 도망을 잘 갔죠. 조직적으로 도망을 잘 갔죠. 전선이 무너지고 있을 때, 전여지 정비가 안 됐을 때, 아니 수원은 안중에 하고 대전은 안중에 하고 평택은 안중에 합니까? 천안은 안중에 해요? 그런데 버릴 때 과감히 버렸죠. 그리고 낙동강까지 탁 내려가서 거기서 탁 웅크리고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인천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용산 터지면 용산 우우 갔다가, 쌍용 터지면 쌍용 우우 갔다가, 기중 터지면 기중 우우 갔다가. 물론 우리 당연히 연대해야죠. 필요하죠. 그런데 너무 좀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령탑도 없고 전략적인 사고도 없고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예컨대 그 과거사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뭐 오늘 한겨레 신문에도 아침에 났지만 뭐 과거사위원회 풍전등화다. 예상 못했습니까? 정권을 내줬는데 위원회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내줬습니까? 정권을 내줬습니다. 그럼 정부에 있는 위원회는 어때요? 아, 돼지 머리를 삶으면 돼지 코, 돼지 귀는 자연히 다 삶아지는 거 아닙니까? 정권을 뺏겼는데 어떻게 그 위원회들을 지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과거사를 포기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사에서 지킬 부분을, 내줄 건 내주고 지킬 부분을 정확하게 지키자는 거죠. 과거사 그동안의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밝혀냈어요. 저도 국정원에서 활동,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그 위원회가 우리 처음 위원회 시작할 때보다 그때 기대하던 거에 비하면 참 결코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 위원회에서 그나마 그래도 보고서 6권을 써내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것들, 내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냥 우리가 주장했던 것들을 증거로 밝혀냈습니다. 과거사 문제, 위원회만 갖고 이렇게 싸우다 보면 어때요? 사람들 관심 없죠. 그런데 과거사 문제가 죽은 문제인가요? 광주 문제 죽은 문제인가요? 5.18을 다룬 화려한 휴가들 750만이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을 흘린 사람 대다수가 어린 학생들, 광주가 뭔지도 모르는 학생들. 광주민중항쟁 대학생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저도 그 어디 강연 가서 물어봤는데, 광주가 뭐냐 했더니, 그 우리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찻간에서 일본 학생이 조선 여학생 머리 끄들러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런 황당한 대답을 하던 친구들이 눈물을 흘린 겁니다. 강풀의 26년. 그 만화를 보고 인터넷이 뒤집어졌잖아요. 과거사 운동하는 사람들은 처벌 얘기도 꺼내질 못하는데 여기서는 보복을 다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터넷이 그렇게 열광을 하도록 뒤집어졌고, 그 사람들이 저 전두환이 그 전두환이야? 그렇게 듣고, 과거사 죽은 문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로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대중들에게 접근하느냐. 저는 그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퇴각할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내줄 수밖에 없는 부분 내주고 다시 시작해야 할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피해받은 개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개인들을 치고 들어갈 때, 가령 촛불 연행자들, 유모차 엄마들, 그리고 불매 광고도 기소된 분들, 그 개인이 이명박 정부의 공격을 개인이 지켜내겠습니다. 예컨대 일제고사 선생님들 잘렸습니다. 그 선생님들을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지켜줬습니까? 시민사회가 공동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80년대 같았으면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각 분야에서 하면서 지금 그 계속 깨져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가서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연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수구세력이 많이 있지만, 수구세력이 우리보다 전 강한 것 같아요. 우리보다 강하지만
겁을 먹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보수가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 사회의 보수 세력, 보수란 말이 아깝죠. 근데 보수 세력이 왜 존경을 받지 못하느냐. 과거 사회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잘못된 과거. 아니, 무고한 시민을 안기부에 잡아다가, 100여 인을 가둬놓고서 두들겨 패갖고 간첩을 만드는 걸 밝혀내는 작업이 왜 좌익 빨갱이들의, 좌빨들의 책동입니까? 그건 인간의 도리죠. 인간의 도리를 안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시민사회에서 적어도 체면을 회복하려면 과거사 문제를 자기들의 과제로 떠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북에 대해서, 이북에 대해서도 적어도 현실로서 통일의 상대방으로.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멸공, 반공, 뭐, 떼제접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무찌들을 붙이곤 했는데, 무찌들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분단만 계속 악화시키면서 왔잖아요. 남과 북이 그래서 치른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북한, 지금은 그러죠. 다 망했으니까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된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태도. 미국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미국이 없으면 자기들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엎어지는 태도. 저는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그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 사회 변동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한국의 보수 그거 없으면 망합니다. 조선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조선은 사회변동에 대해서 엘리트 그룹의 나름 열린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다쳐가면서 세도정치하다 망한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조선시대 문과라는 게 여기저기서 아래에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와서 시험도 합격하고 배설도 살고 그러니까 사회가 좀 돌아가죠. 그런데 조선 후기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 급제하는 건 거의 대부분 몇몇 집에서 해먹잖아요. 좋은 집안 출신들만 붙잖아요. 지금 서울대 좋은 집안 애들이 가는 거랑 비슷한 현상 벌어집니다. 진보도 문제가 많습니다. 진보도 좀 뭐랄까 따뜻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념적 치열함 그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보 왜 합니까? 왜 그 이념이 필요합니까? 적어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진보. 인간에 대해서 이념보다는 인간을 추구하는 진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중들의, 생활인들의 욕망을 그 생각할 수 있는 진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우리 현대사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거룩한 유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45년,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정말 식민지에서 갓 해방된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게 거저 왔겠습니까? 그 속에서 축적된 자산이 저희 우리에게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해요. 정말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다 죽었습니다. 다 죽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는 4.19를 만들어냈죠. 한국전쟁 끝나고 7년 만에 4.19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그 얘기는 제가 특강 그 일에서도 강조를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유신을 당해서 우리가 짓밟혔음에도 불구하고 7년 만에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광주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깨졌지만 우리가 7년 만에, 만 7년 만에 6월 항쟁을 만들어냈습니다. 3당 합당해서 뭐, 이제 그 보수 대연합체제가 수십 년 동안 갈 것이라고 했는데 딱 7년 만에 정권교체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대중들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는 자기를 버렸을 때 나왔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광주 아닙니까? 광주에서 도청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청에서 광주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거룩하게 졌기 때문에 그게 유산이 된 겁니다.
처절하게 잘 지는 것. 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한국이 한 번도 뭐랄까요, 왕의 목을 쳐보질 못했죠. 즉 혁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우리 사회를 계속 바꿔왔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바꿔낸 그 힘, 결코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이런 유산을 갖고 있는 민족,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걸 누가 인정을 안 하느냐? 우리 자신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체 특강의 제목이 지금 이 순간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역사. 저는 우리가 보낸 하루하루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60여 년 전에 식민지에서부터 해방이 됐었던 두 동강이나 민족에서 지금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세계 10위권까지 반쪽 갖고 세계 10위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굉장히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포인트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 불과 20년 전에 민주화 이후에 시작이 된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순간을 놓치면은 그 20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결과를 미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광주에서 그 한순간에 도청에서 총을 내려놓느냐, 그래도 도청에 남았느냐. 이게 역사를 바꾼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산이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몇백 명이 죽어버린 사건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던 그 갈림길이 거기였습니다. 그 작은 순간에 몇 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역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 모두가 이 순간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역사는 참 정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흘린 눈물만큼 역사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싸운 만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이기는 것도 쉽고 지는 것도 참 쉬운데 우리가 안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안 싸우면 뺏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강의 그 초반에 말씀드렸었습니다만 민주화돼서 살림살이 안 나아졌었습니까? 얼마나 좋아졌었습니까?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분배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안 싸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비정규직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죠. 우리가 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을 때 비정규직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때요? 어떻게 해야 정권 다시 찾겠습니까? 연대를 해야죠. 연대는 누구랑 합니까? 연대는 힘 약한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 가서 우리보다 힘센 사람한테 연대하자. 힘센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랑 연대합니까? 우리가 힘 약한 사람에게 가야 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많은 사람이 슬퍼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셔서 더 슬퍼했습니다. 그 슬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슬픔을 같이 손을 잡아서 나눠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더더군다나 현장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아주 생생해요. 난 민주화가 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우리 눈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뭐 눈이 높아졌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70년대, 80년대 민주주의가 힘이 있었고 민주화가 먹혀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민중들의 어려운 생활 처지를 민주화란 요구 속에 같이 담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이 바뀌고 났더니 2000년대 들어오고 90년대 들어오고 2000년대 들어서 그런 정신이 약해지고 자기들만 민주화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여기저기. 특히 정치권으로 들어가고 뭐 공기업에 뭘로 들어가고 한 사람들. 자기들은 분명히 좋아졌는데 대중들은 어때요? 생활이 비정규적으로 더 나빠져. 그 사람들에게 민주화가 아주 낯선 외래어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민주 진영이 축구 타켓에도 단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비정규직들이 민주화를 지지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지지를 안 하고 비정규직들 실업자들이 민주당을 많이 찍었습니까? 지난번 대선 때 보세요. 민주당을 많이 찍었습니까? 이명박을 많이 찍었습니까? 무엇보다 많아 아닙니까? 선거 결과를 보면.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민주주의조차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민주주의 내용이 좀 더 아래로, 좀 더 치열하게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언제 해야 하느냐?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우리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이거는 우리는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역사는 정말로 저는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저는 역사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사학과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전공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역사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다. 만들어 가는 것이다. 특히 한국 현대사. 만들어 갈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왔고, 우리는 뭐냐? 그 릴레이 게임에서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주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루었고, 산업화를 이루어온 이긴 역사, 저는 거룩한 유산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거룩한 게임에서 지금 이 순간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시점이에요? 이 거룩한 역사에서 우리가 되게 앞으로 잘 나갔었는데 나가다가 넘어지고 바톤 떨어뜨리고 그래서 지금 역주행이 되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고 우리 후손들의 내일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뛰고 있는 이 순간의 주자는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들은 역사를 그냥 뭐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만드는 주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확실하게 살아낸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강의를 마치게 됐는데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프랑스의 어떤 시인이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그런 말을 했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름에 시작해서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이 속에서 더 나은 삶의 의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국 현대사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한홍구의 한국 현대사 지금 이 순간의 역사 오늘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성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